옛날 왕조 시대에는 영의정을 보고 별칭으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국무위원들이 소위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 근래 장관들의 행태를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장관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앉아서 뭘 하겠다는지,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눈치만 쳐다보면서 자기 일신의 영달,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임명직입니다.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국회 청문회라는 과정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청문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사검증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막 내뱉을 수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임명한 겁니다. 말은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에 동의를 해서 선출을 해줬다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거라는 형태를 통해서 임명해 줬을 뿐입니다. 대통령도 임기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민들이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촛불 정부라는 이 정부가 그런 형태로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부끄러움이나 자식들에게 알려질 내 자신의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백일화에 내놓고 어떻게 무슨 이야기로 자녀 교육을 하고 사회의 기둥의 역할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정치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를 말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장관의 자리에 올라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병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장관의 직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앉아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 앉아 있을 자질도 없는 사람들, 앉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런 형국이니 나라의 앞날이 어둡고 캄캄하기 짝이 없다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 시중에 떠도는 쉬운 말, 인간 말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을 관장하는 법무장관들의 행태를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나 있으며
법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이나 알고 있으며 법에 준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과연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직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능을 휘두르겠다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가려내야 하고 국민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제도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준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또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풍전등화.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야말로 풍전등화격입니다.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보는 내 심정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 시일야 방성대국이라. 그야말로 큰 소리로 곡소리 내면서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